형 또 왔어. 25번째 노예용 영상으로. 근데 프로모아트 떴냐? 푸아 떴다! 오늘의 마블 띵크. 본격적인 프로모션 준비에 들어간 스파이더맨 노예용. 나오라는 예고편은 안 나오고 또 나예한 또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프로모 이미지들이 투척되었습니다. 다 해라 다 해. 예고편 빼고 다. 자 들어갑니다. Let's go. 요 이미지들은 다이렉트의 보도를 통해 먼저 공개되었고 출처는 세계 최대 열대우림 사이트인 아마존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일단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가 직접 아마존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야 근데 아동도서밖에 안 나오는데? 네, 불굴의 서칭 끝에 다이렉트에 보도된 제품들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고 이 제품들은 모두 디즈니의 라이선스를 갖고 판매되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아따 많이도 찍어냈다. 네, 일단 공개된 제품들의 이미지들을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품들 중 가장 이쁜 디자인에 가장 눈에 띄는 닥터 스트레인지와 스파이더맨의 이미지. 여기엔 이렇게 포탈을 타고 이동하는 둘의 모습이 보이고 다음 이미지엔 이렇게 마법진 디자인 안에 반씩 쪼개져 있는 둘의 모습이 보이는데 앞서 공개됐던 슈트와 같이 스파이더맨의 가슴 파겐 아크원자로 아니 닥스의 마법진이 새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이미지에선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외슈터, 손등에서 비명 틀어나오는 거미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다른 이미지엔 이렇게 매직이 더 트위, 그리고 사이언스와 매직을 합친 개쩌는 힘이라며 이 슈트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슈트는 이렇게 소설의 슈프림인 닥스의 마법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멀티버스 에너지를 사용하는 마법의 슈트로 등장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막 포탈 쏘고 그러나? 네, 요 건틀렛은 닥스가 영화에서 착용하던 토시의 디자인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죠. 닥스가 등장한 이 몇 장의 이미지, 그리고 이전에 공개된 공식 레고 제품들의 상태를 확인해보았을 때 일단 이번 제품 속 OE형의 비중은 상당히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아직까진 선파이더맨이 어떤 비중, 아니 등장할지 안 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 정확히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찌됐건 궁지에 몰린 피터가 OE형의 도움을 통해 이곳 저곳을 들쑤시며 멀티버스 해적들과 조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이미지는 데일리 북을 전광 판을 뒤로 한 채 통합 슈트. 바로 이번 작품에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인테그레이드 슈트를 입은 스파이더맨의 모습이 보입니다. 스파이더맨의 유서 깊은 언론사인 데일리 뷰글 또한 이번 영화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베놈 속편의 예고편에서도 지속적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소니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MCU 피터와의 연결고리, 또 다른 멀티버스에서 또한 이 데일리 뷰글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 티셔츠는 푸른색 마법진의 디자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법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피터의 능력을 암시하고 있고 다음 나시 제품은 이거 있냐? 이렇게 멀티버스를 의미하는 디자인 속에 스파이더맨의 얼굴이 그려진 디자인은 탱크탑인데 익숙한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조각의 디자인은 바로 왓이프의 예고편 속 한 장면에도 등장하죠. 다음 나시는 인테그레이드 슈트를 입고 있는 스파이더맨, 또 그 다음 나시는 오리지널 스파이더맨 슈트가 그려진 나시, 또 그 다음 나시는 나시 띵크냐? 다음 나시는 스파이더맨이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인테그레이드 슈트를 입고 있는 스파이더맨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신문기사의 한 면을 가져온 것으로 보아 얼굴이 까발려진 피터 파커의 내용을 다룬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인테그레이드 슈트의 디테일들을 나눈 디자인의 제품도 보이고 다음 티셔츠는 이렇게 언마스크드, 마스크를 벗은 우리 피터 파커의 얼굴을 지운 후 이렇게 피터 파커라 적어놓은 모습이 보이고 다음 제품은 이렇게 We Believe Mysterio, 피터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미스테리오를 옹호하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내용도 안 보이는데 지난 1월 애틀란타 필름이 공개한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의 촬영장 이미지, 애틀란타 피치 스트리트에 위치한 요 뉴스 공고 게시판 속 기사들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스테리오를 믿는 집단, 그리고 스파이더맨을 믿는 집단으로 파가 갈리기도 했는데 어찌됐건 모든 사람들이 피터를 살인자라고 믿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 네, 일단 이 누명으로 인해 피터가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이죠. 자, 가만 있어보자. 다음은 뭐가 있냐? 다음은 스파이더맨 캐리어 제품. 이게 더 이쁜데 이거 살까? 스파이더맨 캐리어 또한 마찬가지로 인테그레이드 슈트를 입고 있는 스파이더맨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충 다 본 것 같은데요. 진짜 이상하게도 예고편 하나 없이 이렇게 많은 상품들과 프로모 이미지들이 공개되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운데. 야, 영화 안 찍었지. 일단 현재의 모든 마케팅은 소니 픽처스가 아닌 디즈니가 도맡아 하고 있고 얘는 아무래도 지금 개봉이 밀릴 것으로 보이는 베놈 속편 때문에 골머리를 좀 심하게 앓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마 예고편은 안 미룰 거지? 그렇지. 며칠 사이 인스타 DM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의 유출 예고편, 바로 리크드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티저 트레일러 라는 제목의 짭 트레일러를 보내주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같이 한번 볼까?
난 이제 이걸로 됐다. 네, 일단 저번보다 훨씬 그럴싸한 고퀄의 짭 트레일러인데, 야, 3파이더맨은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냥 공개해주라. 아, 그리고 구독 눌러.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